먹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떡볶이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어머니께서 지금 채소 다 썰어 드셨고, 떡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꼬마 떡볶이 샀습니다. 마트에서 파는 부산 어묵에 계란 미리 삶고 있고요. 자, 어묵은 두 봉 다 넣겠습니다. 저는 떡보다는 어묵을 더 좋아합니다. 저는 어묵 양은 엄청나게 많이 넣었습니다. 간만에 조금 넣지. 저녁으로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떡볶이입니다. 어머니표 떡볶이. 제가 떡은 안 좋아하는데, 떡볶이는 먹습니다. 저번에 방송에 지금 업로드 되어 있겠지만, 부산 범일동 매떡 이후로 먹는 첫 떡볶이인 것 같네요. 굉장히 기대됩니다. 저희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가 솔직히 매떡보다 훨씬 맛있기 때문에, 맵기야 매떡이 맵겠지만, 순수하게 맛으로 따지면 어머니께서 만들어진 게 훨씬 맛있습니다. 범일동 거는 제가 솔직히 전부 맛 없었습니다. 다 버렸습니다. 자, 그냥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, 어제, 오늘이네요. 오늘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명 먹방 유튜버가 짜장면에, 다된 짜장면에 뭐 넣기 이래 갖고 넣는데 그 제목이 재밌어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다된 떡볶이에 핵불닭볶음면 미니 넣기. 다된 밥에 재뿌리기도 아니고, 저는 이제 핵불닭볶음면 뿌리기입니다. 다된 떡볶이에.
항상 이거 어우 항상 이상하게 먹고 싶은 게 이게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이 쓱가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왠지 섞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먹고 싶습니다. 떡볶이에다가 핵 불닭볶음 미니가 들어갔네요. 이거 뭐. 와. 굉장합니다. 보통 라면사리 넣어서 먹는데 뭐 라면사리 넣은 거죠. 제 기존 떡볶이 맛이 다 사라질 겁니다. 굉장히 기대되는 맛이고. 자, 어머니의 손맛에 자, 화학 조미료 맛을 더해서 이렇게 되면 라볶이인가요? 라볶이는 어렸을 때 장우동인가 그런 데서 먹어본 것 같은데 김밥 천국이랑 와 먹겠습니다.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맛입니다. 맵습니다. 진짜 거짓말처럼 먹자마자 바로 땀이 나네요. 떡은 안 좋아하는데 가래떡 어묵탕에 들어있는 가래떡 간장에 살짝 찍어보면 맛있습니다. 매운 거 먹기 때문에 원래 탄산 같은 거 먹으면 더 올라오는데 맥주가 남아서 먹습니다. 어우, 시원하네요. 양파를 만졌더니 손이 미끄러워서 젓가락질 안 되네요. 불닭떡볶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거는 너무 아는 맛이니까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 편의점 가서 사오려다가 어머니께 부탁해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. 생각이 많아지네요. 원래 음식을 먹으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, 저는 항상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아까 밖에서
지나가다가 할머니, 할아버지들, 이야기, 할머니, 할아버지 두 분이서 부부인 것 같은데, 이야기하는 거 보고, 진짜 빵 터져가지고, 잠시 은행 갔다가 지나가는데, 할머니,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쪽에 서 계셨는데, 옆에 손수레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쪽으로 가서, 그 과일 파시는 분한테,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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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만 원치 달라고 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쫓아오시더니 그거 왜 사는 거 사지 말라면서 그 나도 그거 안 먹고 그 아들 이름 말한 것처럼 아 누구도 안 먹고 며느리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먹는데 그거 왜 사러 이러면서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살려니까 막 뜯어 말리는 겁니다.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내가 먹으려고 소리 지르는데 내가 먹으려고 소리 지르는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뒤에서 보고 웃다가 숨은 너무 흉두성으로 터져갖고 너무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심각한 분위기에 저를 팍 쳐다보시는 겁니다. 그래갖고 순간 당황해서 살에 걸린 척 칵 기침하면서 우는 척 하고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그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우면서 웃겼습니다. 할머니께서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사다가 막 손까지 잡고 사지 말라니까 내가 먹으려고 소리 지르는데 약간 짠한 느낌도 들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매워서 시간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매운 걸 먹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. 와, 햄 색깔이 아름답네요. 면은 거의 다 먹은 것 같네요. 맛있습니다.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
한 5인분 정도 된것 같네요. 라면까지 포함하면 5인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자,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어머니께서 떡을 아주 굉장히 많이 넣어두셨네요. 아, 땡초가 들어있네요. 매운맛은 중독인 것 같습니다. 먹으면 속이 아픈데 계속 먹게 됩니다. 이게 또 당분간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다음날 되면 또 먹고 싶고 안 먹어야지 하고 다음날 또 먹고 싶고 매운맛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먹었네요. 어렸을 때 떡볶이집 가서 저는 떡을 안 먹고 계란 파는 거 사서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부셔가지고 계란을 부셔가지고 이렇게 노른자랑 떡볶이 국물이 안에 섞어서 그 어묵 국물 퍼는 바가지에 빨간 바가지에 떡볶이 소스랑 계란 넣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요즘에도 뭐 떡볶이는 분식집은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도 뭐 알 수도 있습니다. 햄은 굉장히 짠 것 같습니다. 먹으면서 배가 살짝 아팠는데 다 먹어가니까 또 안 아프네요.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내일은 꼭 이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머리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머리처럼 보이네요.
아직 제가 명란핫도그를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예전에 업데이트 된 건데 한 1년 전인가 6개월 전인가 아주 오래전에 된 건데 핫도그를 눈여보고 전빵또안 좋아합니다. 또 편식은 안 하는데 밀가루 같은 거잘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면도 안 좋아했었는데 먹방 찍다 보니까 이제 라면은 좀 맛있는 것 같고 먹다 보니 적이 들어서 그런지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근데 아직 떡은 못 먹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핫도그를 한번 조만간 먹어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페리카나 치킨 기프티콘 받은 걸로 시켰는데 거기 미니 핫도그가 들어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바삭바삭하고 미니 핫도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본것 같습니다. 지금 저장 공간이 다 됐다고 뜨네요. 지금 공간이 왜다 찼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100기가 남았는데 공간이 다 찼다고 떴기 때문에 저장 공간 위치를 바꾸겠습니다. 일단 3분 동안 내장 메모리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이면 이거 다 먹으니까 내일 먹방은 연결돼서 찍을 수 있도록 똑바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. 아, 내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것 같네요. 진짜 생각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 실천이 안 되죠. 엄마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되고 근데 잘해야 됩니다. 쑥스럽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잘 하고 좋은 말 하고 해야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